답답한 당신의 연애에 사이다를 날려드립니다. 핫도그TV의 사이다! 오늘의 사연, 다른 여자와 자겠다는 남친.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사이다! 네. 진짜 많이 양보해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 진짜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그걸 여자친구한테 말한다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호구로 보는 거죠. 27살 여자입니다. 닥디. 결혼을 전제로 2년 동안 만나온 남친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해서 화도 안 나네요. 사연 제목 그대로 남친이 다른 여자랑 자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개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난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면 전혀 좋지가 않다. 취향 맞는 여자랑 딱 잠자리만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면 돌파한다고?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 아니 몸과 마음이 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자를 만나.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미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지들끼리 해. 지들 세상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정상적인 애들은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아예 뭐랄까 사람과 외계인이 만난다는 느낌일까? 남친은 자신이 SM 취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자를 거칠게 다루면서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와 자긴 하겠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SM 취향을 가지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따로 있다고도 했어요. 이런 남친에게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데까지 맞춰주겠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남친은 자기 취향을 알면 제가 충격받고 정이 떨어져서 자기를 떠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다 말해놓고 못하겠다.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 이건 제 생각에 이거 SM이 아니에요. 그럼요. SM은 서로 합의된 관계에서 합의된 상황에서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박력 있고 좀 거칠게 어떤 그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그 수준이지 이거는 상 도덕을 벗어난 거예요. 이걸 SM으로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미친놈으로 정의를 하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자가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SM이. 네, 나는 그냥 SM일 뿐이다. 난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합리화를 한 건데 이건 특이한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마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남친은 그동안 저와 나눌 잠자리가 하나도 좋지 않았다며 저도 원한다면 잠자리 파트너를 구하라고 하네요.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 남친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던 터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이게 호구 아니야 이거? 2년 동안 좋지도 않은 잠자리를 가졌을 남친이 싶기도 하면서 원래 특이 취향을 가진 분들은 다 이런 건가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특이 취향을 가진 남친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인데 하나도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종교 믿는 거 있어요? 종교요? 네. 아니요 저한테 좀 믿어보세요 저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믿는 남자친구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 정도 마인드면 사귀다기 딱 좋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진짜 이게 특이 취향이라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만 내로남불로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원한다면 해라.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원하면 해라?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람 잠자리 가는 게 이해가 될까?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죠. 만약에 내 여자친구는 SM을 안 좋아해. 야, 나 SM 좋아해. 하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 남자는 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아니죠. 너에게 강요할 수 없으니 아니죠. 이거예요, 내가 청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옆에서 내 방 옆자리 존나 빡빡 닦고 있어요. 갑이요. 청소시키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럼 어때? 어떻게 느껴져? 해야겠다. 해야 됐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다른 여자랑 자고 올게라고 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나 사실은 이런 쪽 취향이 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맞춰보지 않을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먼저 그게 나. 순서지. 그게 정답입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해. 그다음에 그 방향이 나오면 그렇지. 웬만하면 시계 당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계 당하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준인 것 같아요. 동갑인 친구한테 그러네. 동갑이네. 야 이 지지배야! 정신 차려 이 지지배야! 너 너무 사랑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지금 아프다 그래도 이 관계를 유지하면은 나중에 더 아플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